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,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,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, 나 참모총장이요,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끌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? 그래서 작두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했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제 장인은 사익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.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.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?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?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.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.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,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, 모난돌이 적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,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.